한 점 더 따라 붙습니다. 황준수 선수. 초반에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게 되기가 마련인데 아직까지 뭐 점수 차이가 제법 있는 편이기는 해도 황준수 선수가 그래도 꾸준히 따라가고 있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굴러가면은 가능한데 이런 부분 놓치면은 예. 기회는 뭐 조금씩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확확 멀어지죠. 네, 두께가 일단 좋습니다. 코너에서 너무 깊이 맞으면서 조금 예. 아슬아슬했는데 일단 일목 좋고 두께가 좋아서 빨간 공을 좋은 위치로 잘 보냈어요. 전형적인 뭐 포지션 플레이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또 빨간 공 처리하는 걸 잘 봐야지 돼요. 남들과는 다르게 힘이 있다 보니까 힘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줬죠. 2점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네, 일목 쪽을 얇게 쳐서 흰 노란 공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두껍게 쳐서 네. 그냥 뭐 밀고 나가는 거죠. 완력으로 그렇게 되면 뭐 목적국끼리 키스는 걱정이 없죠. 네. 이번에는 얇은 두께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섬세한 3점. 부분에서 또 섬세한 부분을 또 맞게 쳐주거든요. 예. 그 김진태 선수 정말 그 좋은 선수더라는 거. 길게 비껴치는 것, 오른쪽으로 비껴치는 것, 힘이 있기 때문에 뭐든 가능합니다. 이게 이렇게 남아서 빠질 공이 아니거든요. 네. 예. 3연속 득점 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진태 선수. 상당히 뭐 안정감 있는 상태 같아요. 자신감도 있고. 자리에 앉아있는 김진태 선수의 모습 속에서는 패배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또 우리 황준수 선수는 이렇게 공이 이렇게 계속 어렵게 쓰는 걸까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요. 아, 여기까지 마지막에서 이렇게 일자로 뻣뻣하게 잘 올라왔는데 네. 너무 오른쪽으로 기울었네요. 그 어려운 걸 이렇게 묘기로 맞출 뻔하다가 놓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공이 김진태 선수에게는 7만원 공이 가는 거죠. 1점. 단 한 경기만 가지고 하는 토너먼트에서는 사실 이렇게 한 경기의 절대적인 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김진태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13분 20초. 한번 에너지를 쏟아낼 때가 됐습니다. 지금 뭐 한 번에는 힘들 수 있어도 그 한 번에 다치는 그런 욕심보다는 예. 두 번, 세 번에 가능하다. 시간은 좀 가능한 시간이죠. 한 점 매 순간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번에도 장단이 있는데 키스를 좀 빼내야 돼요. 키스는 잘 빼냈어요. 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정말 이렇게 잘 치는 공들 보면 키스 없는 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확실하게 키스를 보내기 위해서 두께를 설정했어요. 근데 그 두께를 놓다 보면 이제 회전이 이제 각이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또 회전을 많이 먹이려고 또 액션이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었죠. 예. 아, 지금은 자 과감한 한 수가 또 키스가 나고 마네요. 두 점을 치면서 점수 차이를 다시 좁혀놨고요. 섬세할 땐 또 하나씩 섬세해요. 부드럽기도 하고. 1점! 워낙 공에 힘을 잘 전달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유지가 되네요. 그렇죠. 지금 맥시멈 잉글리시였거든요.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확실하게 각을 잡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각대로 계속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힘 한번 쓰죠. 아 이걸 끄네요. 회전은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도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회전은 다 살아있어요. 아, 안 들어갔네요. 좀 한번 숨겨놨던 진짜 파워를 한번 보여줬는데 네. 아, 전 좀 얼만큼 두께가 얇게 맞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마 지금처럼 이런 액션도 김지태 선수에게는 불만족일 거예요. 훨씬 더 시원스럽게 끌리면서 그런 게 이제 평소 모습일 것 같은데 네. 이 공이 또 이렇게 살짝 짧아서 나가네요. 예. 빨간 공 쪽에 벽이 먼저 보이면 걸어쳐도 되고요. 아, 세워치기 가네요. 옆으로 조금 많이 벌어졌죠. 거의 뭐 이건 뭐 철저 승부로 나오는 거죠. 황준수 선수 참 답답하겠습니다. 네. 점수를 뭐 10분이 채 안 남은 시간에서 11점을 앞서고 있는 선수가 네. 칠 게 별로 없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확실한 수비를 한다. 아, 완전 답답해지겠죠. 그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타임 파울 조심해야 돼요. 일단 흰 공에 맞을 각은 없고 안 맞죠. 네. 네. 하필이면 또 공이 이렇게 서네요. 예, 네, 그게 흐름이죠. 이게 예. 당구의 흐름. 팽팽할 때도 있지만 일방적일 때도 있고 또 점수 차이가 많이 날 때 주로 일방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죠. 아, 지금 키스가 났는데 네. 들어가네요. 또 잘 되는 집은 또 이렇게 키스가 나도 예. 득점이 또 나올 확률도 높고요. 일단 두께가 좀 얇게 맞았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노가 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노를 이제 그만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역회전을 주고 빗겨치듯이 치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투뱅크샷이 있습니다. 투뱅크샷이요? 네, 투뱅크샷이 있고 상단을 이용해서 위로 못 도망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역회전으로서 이제 각을 만든 건데 많은 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예. 지금 황준수 선수는 오른쪽으로 좀 들어가죠, 회전이? 예. 그러면서 예, 회전으로 각을 잡은 거예요. 아, 정말 아름답게 처리한 그런 난구였죠. 또 이 왼쪽으로 얇게 가는데 이렇다면 한 방을 노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리한 각이었어요. 지금 욕심이 조금 앞선 상황인데 오른쪽으로 이걸 끌고 나가면서 길게 5 쿠션으로 봤어야 되는데 예. 왼쪽으로 얇게 나가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욕심이죠, 지금.
점수가 이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욕심을 부려야만 하는 상황에서 작전이 먹혀들지 않는군요. 1점! 그 사이 김진태 선수는 한 점 더 추가합니다. 비스듬한 이런 배치에서는 이제 키스 빼는 것을 눈여겨봐야죠. 힘이 있는 선수일수록 키스는 더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일어나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키스가 네. 났죠. 지금 이런 그 비스듬히 서 있는 내공, 두껍게 쳐야 되는 이런 상황, 이때 키스 빼는 공부는 뭐 파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어느 부분 정도까지는 해결이 되지만 뭐 시스템화하기가 너무 네. 어려우니까요. 초일류 선수들도 가끔 키스를 내곤 하니까요. 살짝 밀리는 공 코너를 향해 갑니다. 남은 시간 6분. 6분 동안 어떤 마법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진태 선수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계속 운영을 해갈까요? 그렇지는 되돌아오기 구사하죠. 조금 투쿠션으로 높이 올라갔어요. 예, 투로 맞아버렸습니다. 시간이 1초 1초가 아까운데 공이 제자리에서 저렇게 계속 돌고 있네요. 넣어치기 가능하죠. 빨간 공이요. 두께를 많이 이용하면 넣어치기도 가능하고 되돌아오기 뱅크샷을 네. 선택하네요. 아, 너무 많죠. 그렇죠. 이제 감각이 조금 이제 흐트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꼭 그것 때문인 것 같지는 않지만 치는 순간 큐가 네. 오른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 내가 주는 당점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혹시나 너무 깊게 꽂혀서 일자로 떨어지면 네. 어떡하나. 그런 걱정 같은 것들이 저렇게 큐를 비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김진태 선수도 꽤 키스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끌어치는 뒤돌려치기에서 지금 두 번 연속 났는데 그만큼 일단 저 배치에서는 키스의 빈도수가 높다. 네. 또 완벽히 또 해결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 어쩔 때 모험을 하면서 모험으로서 빼야 될 상황도 나오는 거죠. 아,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후국이 때문에 한 두세 방 정도만 점수만 묶여 나오면 예. 12점 차 정도는 충분히 한순간에 역전이 가능한 그런 실력자들이죠. 그래도 후구에서 뭔가를 기대해 보려면은 점수 차이를 한 석점 정도까지는 좁힐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두 큐, 세 큐 정도를 연타를 쳐놓고 네, 마지막 후구를 노려야 되는 거죠. 1점! 이런 끌어치기는 너무나 가볍게 성공시키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저렇게 치려면 팔의 근육을 좀 키워야 될까요? 지금 일단 체구가 조금 큰 선수죠. 김진태 네. 선수. 팔에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큐의 가속이 좀 더 자연스럽게 더 붙는단 말이죠. 네. 거기서 파워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큐의 그 질량을 공에 실어주는 게임인데 그게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느냐. 거기에서 이제 파워가 결정난단 말이에요. 네. 횡단샷으로 갑니다. 네.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죠? 예. 이 한 경기를 이겨야 왕중왕전을 확정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더라도 좀 점수를 많이 내고 줘야지 이제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황준수 선수의 에버리지가 8강에서 45이닝에 45점. 딱 1을 기록하고 있네요. 장담하기엔 조금 애매한 네. 스코어죠.
반대로 지금 김진태 선수는 4강에서 28이닝에 20점을 쳤고 그리고 8강에서 21이닝에 21점을 쳐서 지금이 가장 좋은 성적이에요. 네. 그래도 결승에서 그걸 터뜨린다라는 거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죠. 아, 이것도 너무 코너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빨간 공을 쳐서는 뭐 별 얇게 치면서 공이 휘어지게 하면 옆돌리기가 가능하겠네요. 아, 지금 걸리는 아닌데. 만약에 지금 노란 공과 빨간 공이 만나지 않았다면, 네. 흰 공 가는 길에 얼추 걸려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횡단샷 시도하죠. 아, 옆돌리기 하네요. 아, 횡단이 맞습니다. 아, 뜻대로 안 되고 있어요. 네. 바로 이런 부분이 당구가 어떤 그 우리의 정신하고 완전히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 결국 신체와 정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경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지금은 뭔가가 조화롭지 못한 상태에 네. 있는 거죠. 짧아요. 지금 김진태 선수는 워낙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헛점이 나오는 것이고 예. 예, 황준수 선수는 마음은 급한데 너무 꼬여있는 상태가 예. 오래 지속됐고 마음은 급하지만 뜻대로 되진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아마 황준수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 되겠죠. 아, 이게 걸려버리면서 이대로 예. 경기 시간 그렇죠. 40분이 예. 종료됐습니다. 23이닝에 27점을 친 김진태 선수가 고려당구왕 네. 본선 3차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김진태 선수 좋은 구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파워 넘치고 안정된 구질. 그런 구질이 8강 준결승을 이렇게 어렵게 넘기고 와서 결승에서 완전히 뭐 꽃을 피운 거죠. 네.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본선 차수별 1위에게 주어지는 100만 원의 상금 네. 그리고 왕중왕전 진출 확정권 아, 이제야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9월까지 뭐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좋은 구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노력만 해주면은 왕중왕전에서 정말 놀라운 만한 경기력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선수네요. 네. 황준수 선수도 사실 김남수 선수 굉장히 멋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압도적으로 네. 누르고 네. 올라왔는데 또 생각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게 이렇게 실력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그렇죠. 경기 또 그런 대회라는 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본선 4차 대회나 아니면 본선 5차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본선 3차 대회 우승을 차지한 김진태 선수에게 이상혁 빌리어즈 TV 부사장이 시상을 하고 있죠. 계속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네, 무척 기뻐하는 모습이네요. 만약에 여기에서 왕중왕전 확정을 못했으면 4차 대회도 나와야 되고 5차 대회도 또 나와야 될 수 있는 아, 거잖아요. 지금 4차 대회, 5차 대회가 거의 뭐 매진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리 해놓지 않으면 네. 추천이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김진태 선수 더 멋진 모습 왕중왕전에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이윤수 해설위원 전현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illiards TV, the original.